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아멘.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랬습니다.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습니다. 13장에 보니까 짐승이 나타나서 짐승은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지만 인간 같지 않은 사탄의 종이죠. 사탄의 종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 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짐승과 용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속한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은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이 다 받아 마신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강조했어요.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죽인 후에 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어떻게 그들이 되냐면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는다. 여러분, 불 속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칼로 베이는 것도 아니고, 또, 질병으로 고난 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증거해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가장 고난이 심한 것은 불에 태워 죽는 거예요. 불에 타면요, 온 신경이 다 타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고통이에요. 불에 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요,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고통을 생생하게 다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육체가 죽어도요, 인간의 영혼, 우리도 이럴 경험하죠. 어떨 땐 생생한 꿈을 꾸면요, 마치 고통을 그대로 느껴요. 생생한 꿈은요, 똑같이, 기쁨도 똑같이 느껴요. 그 뭐냐면, 인간의 영혼은 그 감각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죽어도요, 영혼이 이 지옥에 들어가면 불 속에서 그 고난을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더 심한 고통이 또 하나가 더해주는 게 뭐냐면, 유황이에요, 유황. 유황이 타는 그 불, 유황의 냄새는요, 모든 냄새는 다 시간이 지나면요, 그 감각을 못 느낀대요. 우리도요, 꽃냄새도 계속 맡다 보면 꽃냄새를 못 느껴요. 음식 냄새도요, 처음에는 딱 들어가서 냄새를 맡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안 나요.
느껴지지 않아. 그러나 유황은요, 그 냄새가 익숙해지지 않고 계속 유황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마귀들도요, 무서워 떠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 불 속에, 그 유황 속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랬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을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전 인류에게 이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그 표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짐승에게 그 속하게 되고 짐승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는 그 테슬라 자동차를 만든 그 회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공지능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실용화됐어요. 어떤 거냐면 인간의 몸에다가 컴퓨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에다가. 그래서 인간의 머리에 컴퓨터를 집어넣어서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컴퓨터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편리할 줄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사람은 순수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인간과 기계의 중간지대에 속하게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좀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인간을요 밖에서 누군가가 조종할 수 있어요. 어? 우리 이리쳐 우리가 데이터를 조정하면요 이렇게 전파가 나가면은 그 사람이 조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쥐에다가 그 인공지능을 집어넣고 밖에서 컴퓨터를 조종하면요, 이 쥐가 그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짐승의 표라는 게 그거예요. 인간의 몸에다가 어떤 그 컴퓨터 같은 그런 칩을 집어넣어서 인간을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 완전히 인간이 로봇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자유 선택권을 줬는데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표를 받은 사람은요,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편리한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성도들이요, 믿음이 이제 어저께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했어요. 예전에는 금요일 날 밤새도록 철야 기도했어요. 밤에 10시에 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5시에 새벽 예배 끝나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철야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저녁 때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돌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들은 더 옛날보다 더 열심히 날뛴다는 거예요. 마귀는 더 열심히 일하는데 성도들은 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또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청년하고 성역 공부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너 일주일 동안 성경 읽었냐?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미국 가기 전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봤어요. 미국 가니까 이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래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영적 군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결국 믿음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떡하냐?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면요,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그래서 또 그 다음 말씀에 13절에 보니까 또 내게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랬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믿음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어저께 제가 우리 교회 성도의 할머니를 신방했어요. 94살이에요. 한 4, 5년 전부터 교회를 못 나가셨대요. 이제는 기도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이제 많이 떨어지셨더라고. 여러분, 4년, 5년 동안 교회 안 나가니까 믿음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천국 간다는 보장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어? 옛날에는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제 한 4, 5년 안 나가니까요. 요즘에는 기도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어? 여러분, 그렇게 돼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님이 또 말씀, 그렇다, 맞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쉬느냐? 천국 가서 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편히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전쟁터예요.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영적인 전쟁 상황이 있어요. 이 땅에서 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서 쉬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